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! 짠!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열무 비빔국수. 그리고 이거는 돼지갈비입니다. 이마트에서 사왔고요. 이거는 만들었어요. 그리고 여기는 그냥 물이고요. 조금 더 맵게 먹기 위해서 청양고추 조금만 넣을게요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비빔국수 먼저. 이거는 소면이 아니고 중면으로 했어요. 얼굴 너무 번쩍번쩍한다. 여기다 먹을게요. 맛있다. 돼지갈비 다 얹어서 이거죠. 이렇게 이렇게. 야, 좋다. 한입 크게. 하지만 아, 좋다. 이 갈비는 이마트에서 사긴 했는데, 이마트에서 행사를 했었어요. 무슨 울산에서 울산 돼지고기 맛집에서 나와갖고 직접 판매를 하신다고 했는데, 진짜 맛있네요. 어딘지는 모르겠어요.
처음에 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돼지갈비 반값에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. 아줌마 본드 카트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됐어요. 사야 돼. 10분 딱 타임 세일하는 거. 세 번째로 가서 줄 섰죠. 잘 한 것 같아요. 아, 좋다. 이렇게. 너무 좋아요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빔국수나 비빔밥 이런 데 청양고추 넣어서 드시지 않아요? 카카라는 진짜 맛있어요. 갈비랑 진짜 잘 어울린다. 어때요? 맛있다. 따뜻한 밥에 싹 올려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약간 비빔국수도 매콤, 달콤, 칼칼, 그리고 참기름 넣어서 고소. 맛이 굉장히 잘 어울려졌고요. 그리고 갈비에 싸먹으니까, 와. 그리고 청양고추 넣는 거 제 취향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. 안녕! 모두 사랑해요.